현미밥, 닭가슴살, 낫또. 아, 낫또 너무 맛없어. 콧물 맛이잖아요. 뭐 치킨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? 네? 재미가 없어가지고. 재밌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여긴 사람도 다 재미없게 얘기했어. 그냥 형 얼굴 보여줘. 너무 지루했나 봐. 그냥 제 얼굴만 보세요 그냥. 近日，Super Junior的成员圭贤 想要重新经营自己的 YouTube 频道，所以去向成员们请教。毕竟是全员 YouTuber 的团体嘛，访问到了东海欧巴，不能错过的就是健身话题。没想到东海讲到一半就被主持人嫌无聊，迎合跑来之后，摄影机还自己关掉。好啦，看看帅脸粉丝也是很乐意的。钟云씨， 네. 제가 요즘에는 또 헬창으로 활동 중이거든요. 일단을 형 계속 하고 있잖아. 평소에 뭐 먹어 그러면? 저는 사실 좀 클래식하게 해요. 현미밥, 닭가슴살, 낫또. 아, 그렇게 비벼 먹어요. 아, 낫또 너무 맛없어. 그 막 콧물 맛이잖아요. 두 끼 정도 이렇게 먹고 또 한 끼는 좀 이제 좀 열량 있게 좀 먹고. 저는 원래 이제 공복했는데 야채 샐러드 하나 먹고 그다음에 운동 가고 그다음에 이제 닭가슴살에 이제 낫또에 이제 현미밥에 계란에 한 끼 먹고 그다음에 밤에는 이제 뭐 고기나 뭐 치킨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. 들어가는 거예요? 네? 아니요. 좀 말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. 좀 재밌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여긴 사람도 다 재미없게 얘기했어. 형 무슨 이번에 뭐 호텔 방 뭐 그런 거 했던데. 어, 맞아.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. 팬들이 네. 형 얼굴 보려고 보는 거 아닐까요? 맞는 거 같아요. 그냥 형 얼굴 보여줘. 그럼 형이 재미없어가지고 지금. 야, 얘가 지금 너무 지루했나 봐. 그냥 제 얼굴만 보세요 그냥. 아, 그래서 뭐 요점이 뭐예요 이게? 그래서 동현 씨는 유튜브를 왜 하시느냐고요. 티비 안 나가니까요. 네. 제가 봤을 때 뭘 하려고 안 해도 될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형 얼굴이었잖아. 난 열심히 안 살았어. 우리 투샷이 굉장히 위험한 게 저를 보다가 형을 보면 뭔가 형이 눈이 너무 먼 것 같고 형을 보다 날 보면 눈 사이가 너무 좁은 것 같고. 나중에 한번 줄자로 재볼까요?